자기 혐오라고? 자기 혐오 이미 극복했어요. 자기 혐오? 자기 혐오가 뭐죠? 전 제가 제일 좋아요. 전 저를 사랑합니다. I love me. I love myself. Love myself. 2022년에는 더 빛나는 낙관주의자로 살 거예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저를 싫어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저가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좋고 넌 너가 최고야. 너는 너만 몰랐지 너가 최고라는 걸 난 알고 있었어. Pretty and oh my god 난 너가 좋다. Love you 라는 느낌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아버지의 퇴근길을 만났다. 어, 나 이제 성인에 가. 아빠 태워다 준다고? 아싸! 아싸라 뽕뽕! 때마트에서 내려주면 돼. 어, 거기서 좀 뭐 사서 성인에 가려고. 공화 주신 곳에 7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왜 물기 안 빼고 하면 어떻게 돼? 기름에 넣으면 튀겨. 그치, 물 확 튀지. 너 어떡하려고 그래? 너 이제 결혼했는데 이거 뱉어야 되는데. 몰라. 그냥 가만히. 진짜 좀 한 세입 좋냐?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너 안 돼. 어, 얘 너무 맛있는 냄새 난다. 그치? 어. 이 새우 앞에서 어머님들이 아주 안 지나가시더라고? 뭔가 진짜 예뻤어? 진짜 예뻐. 안 고프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 앉으세요. 드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21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젓가락 주세요. 젓가락 주세요, 민지혜 씨. 예. 아니, 아니, 너무 안쓰러웠어요. 젓가락 아니 너무 웃겼어. 너무 먼데 애절했어. 젓가락 들었잖아. 한번 더 볼까? 역시 탄산으로 와. 비싼 술도 좀 준다며. 비싼 술 지금 먹을까? 어, 나 한번 좀. 뭐예요? 이거 얼마짜리예요? 몰라요. 선물 받았어요. 글램피딩. 글램피딩? 싱글 몰트. 싱글 몰트는 들어봤는데 나도. 들어는 맞지. 좀 냄새부터 좀 센데요? 네. 조금. 대단해 너. 자, 나 한 명씩 꺼내와. 내 거 먼저 가져와. 어. 왜? 아,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네, 아니야, 한 명씩. 아, 일단 준비는 아, 네. 해놓고. 아, 준비는 해라. 나부터 줄래? 내게 제일 아니야, 별거 없을 것 아니야, 같아. 아니야, 가위가위보에서. 이유부터 설명하는 거잖아. 알았어요. 안 되면 지금 거 가위가위보. 이건 다스리. 다스리가 2022년에 새로운 시작을 하잖아. 결혼이라는. 그러니까 리프레시 하라는 마음으로 준 거야. 그리고 이거를 쓸 때마다 내 생각하라고. 알았어. 원래 이 선물의 의미가 나를 기억해주라는 의미거든. 아, 진짜? 별거 아니야. 뭐야? 향수야? 한번 뜯으면 교환 한 뿌리 불가지고 뿌려봤으면 좋겠어. 어, 뿌려봐, 뿌려봐. 나는 이 향을 맡을 때마다 너 생각이 났어. 아, 진짜? 야, 되게 의미있다. 그래서 이제 다스리도 이걸 뿌리면서 내 생각하라고. 했지? 아,
펜지. 좋다. 바스리랑 너무 잘 어울려. 그 바디로션도 있다. 맞아요. 오, 좋아, 좋아. 근데 종말론의 그 오렌지 껍질 향 좋아하잖아요. 그것보다 이제 좀 더 러쉬스러운 향으로 제가. 진짜 러쉬향이야. 너무 좋아. 그래도 이제 지혜는 이제 요새 항상 힘든 일이 많았잖아요. 최근 들어 정말 한두 달 안에. 그래서 최근 들어 이제 한두 달 힘든 일이 많으면서 수견 본인을 위한 시간을 쓰기로 마음 먹은 거 제가 알아요. 본인에게 더 투자하고 오늘을 위해서 더 행복하게 살려는 마음. 근데 이 제품이 그런 의미예요. 오늘 고생한 날이 위한 선물. 한번 향을 열었어. 아름다운 잠이라니요. 오늘 하루 고생한 날이 위한 선물 같은 제품이에요. 라벤더와 꿀이 듬뿍 들어가. 내가 나한테 맡아 먹을래. 야 이거 진짜 내 스타일이야. 진짜 필요했어. 첫 번째 선물 성공. 저는 이제 저 혹시 그 원피스죠? 유튜브 영상에 나온 여기까지 오늘 혼자만의 시간 즐길 때 입은 원피스죠? 미타임 원피스 맞습니다. 또 선희님은 좀 롱을 좀. 그러니까 저 오늘 일할 때 불편해요. 예 아무래도. 근데 여기다 그냥 검은색 레깅스 입고 목티 안에 출근하시면 돼요. 맞네. 목티 입고 딱 하면 되겠다. 제가 1월 3일에 출근하거든. 이거 입고 출근할게요. 인증샷 부탁할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잘 입을게요. 아저씨는 좀 트렌드에 붙여주시니까 요즘 지퍼 니트가 대세잖아요. 트렌드에 붙여줬다니요. 네, 지퍼 니트 없으실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완전 내 스타일이야. 그래? 아빠 스타일이야. 이거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아빠 너무 나 이런 붓는 거 나는 좋아하니까. 너무 예쁘다. 진짜 아빠 스타일이야. 아니 한번 입어보지. 알았어요. 솔직히 자 지혜 해피 뉴 이어. 오! 야! 괜찮네. 괜찮네. 살짝 이렇게 내려도 되고. 내려. 야 내가 입은 것보다 네가 더 잘 어울린다. 역시 잘 어울린다. 이런 데일리룩. 야 진짜 잘했다. 짱이야. 다행이다. 제가 또 이런 데서 옷장 사는 행복을 느끼네요. 이거 하니까 뭐? 우와? 걱정돼. 한번 네가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어서 내가 깨치기 쉬운 건가 봐. 기억했어? 이거를 네가 그때 한번 얘기했었어. 미쳤다고. 나도 기억나. 네가 이거 갖고 싶다고 사물스러울 때 더 얘기를 했었어. 너가 그 더현대 서울을 가서 이걸로 갖고 이거 싶다고. 갖고 싶다고. 그 얘기 있었대. 내가 얘기했었어. 너가 얘기했었어. 제 센스가 너무 퍼졌어. 눈물 날 것 같아. 야 미친. 뭐야? 너 이 새끼야. 미쳤나 봐. 우리 집에 딱 어울리는 색이야. 미쳤나 봐. 이거 필요할 것 같아. 뭐야? 아, 이건 별거는 아닌데 이거는 내가 지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네가 사주고 싶다는 거? 어. 뭐야? 블루보틀 만드는 거야. 뭐야? 블루보틀 거야? 뭐야? 블루보틀 거야. 이걸로 만드는 거라고? 근데 지혜가 맨날 혼자서 집에서 커피 마시잖아. 그러니까. 네가 맨날 혼자 카는 마시니까 그럼 여기 블루보틀 되는데? 여기다가 네가 물을 넣고 이거를 넣어야 돼? 그걸 넣고 합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야? 그래서 이 원두까지 사온겨? 원두도 너 같이 먹으러. 아니 또 원두도 사야 되니까. 신세계 아니야 뭐야? 여기 안에 나와도 있을 거야. 왜 그래? 왜 저래? 성공자! 야 우리 매년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매년 좋지. 나 지금 말인 뭐 나도 이거 맨날 커피 먹을 때마다 너 생각하고 이거 할 때마다 나도 이거 맨날 입고 일하면서 너 생각하면서 힘들 때마다 그래, 저거 두고 먹어. 집에 와서 바로 충전할게. 난 이거 맨날 입고 다닐 거야. 그래도 야 그래도 앞으로는 3번은 이하로 해. 그래 뭐 그래. 너무 비싼 거 했어. 아니 나는 내가 능력이 돼서 한 번도 입었어. 왜? 그래서 그냥 근데 이거는 능력을 떠나서 감동이니까 그래. 그러니까 네가 말했던 걸 기억했다는 게 감동인 거지. 다음에 나도 예상 못 하는 거야. 나한테 러시 안 할 거야. 박다솔 저 새끼 언제 저렇게 컸지? 저 새끼 돈이 좋은 거 봐. 돈을 잘 버니까 좋은 거 봐. 그러니까 역시 능력 있는 친구들면 좋네요. 야, 2021년 30분밖에 안 남았다. 여러분! 야, 나 선희한테 처음 안겨봐. 아니, 사무엘 스몰즈 사줬다고. 그래. 야, 너 이제 많이 좀 사줘라. 아, 나 얘 진짜 대박이야. 야, 진짜. 아, 진짜. 아, 그만해. 너도 안 할 줄 알았어. 선희야, 근데 미안해. 이거 진심 아니잖아. 사무엘 스몰즈. 야, 통하다. 웃기지 마. 웃기지 마. 잘 돼 이뻐. 스페셜 게스트.
하나, 둘, 셋. 왜 안 몰라? 지금 되게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